자, 그 다음 질문 봅니다. 자, 토마스 에디슨 네임. 자, 토마스 에디슨의 이름은 is synonymous. 자, synonymous 하면 동의어예라는 뜻이에요. With invention, 발명과 동의어입니다. 그치? 우리는 토마스 에디슨 하면 발명왕 이렇게 딱돼 있잖아, 그지? 자, 그리고 his most famous invention, 그의 가장 유명한 발명, the electric light bulb. 그 전구, electric light bulb. 자, 이것은 is a familiar symbol, 아주 친숙한 상징입니다. For that flash of inspired genius, 어떤 영감을 받은 천재성의 그 번쩍임. 자, 여기서의 that은 대절이 아니라 그라고 해석하는 거고, 이렇게 영감을 받은 천재성의 그 번쩍임에 대한 친숙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사람이 있으면 무슨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해주고 띵띵띵띵띵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전구 모양 이렇게 딱 하잖아. 그러면 생각이 딱 떠오른 거 그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친숙한 상징이야. 자,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inventive act. 그래서 발명의 그 행동과 전통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이렇게 좀 건너뛰어서 수식해 주는 게 좋겠다. 자, beside being the exemplar of the bright idea, however, 그러나 이그 번뜩이는 생각, 기발한 생각, bright idea의 표본인 것 외에도, besides 뭐뭐 외에도, Edison's electric light is worthy of study for other reason. 에디슨의 이 전구는 be worthy of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자, 다른 이유 때문에, for 다음에 reason이 나오면 때문에야, 다른 이유 때문에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The technical and economic importance of light and of the electric system. 빛과 그리고 전기 시스템. 빛과 전기 시스템의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은 얘가 주어예요. 자, that surrounded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여기서 is은 이 빛을 이야기하는 거야. 둘러싸고 있는 그 전기 시스템은 mass that of any other invention we could name. 우리가 이름 될수 있는. 그리고 이 any의 뉘앙스에는 every라는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지? 어떤 학생도 그걸 할수 있다라는 얘기는 모든 학생이 그걸 할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될수 있는 모든 다른 발명에 그것에 필적합니다. 여기서의 that은 important, 앞에 걸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인간이 지금까지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작가가 얘기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전등이라는 거야. 전등과 전기. 그건 뭐, 당연하겠지. 전등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 마음껏 공부할 수가 있을까? 어두컴컴해지면 못했겠지. 촛불 같은 거 키면서 키고 공부하면 눈 나빠져. 그거 알지? 응. 그 다음에 전기가 없었으면 컴퓨터라는 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컴퓨터가 없이 지금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겠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름 될수 있는 모든 다른 발명의 중요성에 필적한다라는 얘기는 그 다른 발명품보다 얘가 더 중요하다. 자, at least 최소한 from the last 200 years 지난 200년으로부터는 그러니까 최소 200년 동안의 발명품 중에서는 이 전기만한 게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electric light and power, 전기의 빛 그리고 전기의 힘, 이것의 도입과 그리고 이 퍼짐, 이제 인간 문명에 이제 쭉 퍼진 이것은, 자, 근데 여기 지금 and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같은 개념으로 잡아서 이거를 단수 개념으로 잡은 거야. 자, 그래서 여기가 was가 들어가야 돼요. were가 아니라. 근데 a and b로 묶었는데 이게 단순지 복순지는 상당히 헷갈려. 이건 진짜 작가가 쓰고 싶은 대로 할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잖아. 어쩔 수 없어. 암기해야 돼. 자, 하여튼 이 전기의 도입과 그리고 퍼짐. 이것이 one of the key step, 아주 중요한 단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에서?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세상의 변화에서, from industrial age, 그래서 산업 시대, 그러니까 증기기관 나온 다음에 산업화 시대가 되죠.
그 산업화 시대로부터 from A to B. To post-industrial one. 여기서 one은 당연히 age를 뜻하는 거 있지. 시대. 산업화 이후의 시대. 자, 그래서 산업화 시대는 characterized, 자, PP예요. By iron and coal and steam. 그래서 철, 그리고 석탄, 그리고 증기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이 산업화 시대. 그리고 이제는 post-industrial, 산업화 이후에, post 이후에 electricity was joined by petroleum, light metal and alloy and internal combustion engine. 그래서 전기가 석유, 경금속, 가벼운 금속, 그 다음에 합금, 그리고 내연기관에 의하여 합쳐지게 되는, 꾸며 들어가야 되겠지? 이걸로의 변화에서 주요한 단계의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이 굉장히 긴데 여기에 나오는 투부정사 보이죠? 이 투부정사는 결과용법으로 해석해 주는 게 제일 좋아. 결과용법으로 해석한다는 이야기는 끝을 다짜로 끝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었다. 20세기에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여서 20세기 IO에 그것의 독특한 형태와 특성을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세기를 정보화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고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전기의 힘에 의하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이 뭐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our own time still largely carries the stamp of this age.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시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여전히 크게 carry, 지니고 있다. stamp는 흔적이라는 뜻이야. 이 시대라는 얘기는 post-industrial one. 자, 그래서 however, 아무리, 그러니까 얼마나 뭐뭐 할지라도. 그래서 however dazzled we may be, 우리가 얼마나, 이 비동사가 이 형식이니까 여기에 주격보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그 다음에 ed, 사람 감정이니까 수동 들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전기와 컴퓨터화된, 그리고 이 대중매체들의 경이로움, 21세기, 그러니까 뭐 SNS서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 뭐 틱톡,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얼마나 감탄해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 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던 시대, 상당히 오래전 시대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어떻게 지금 이 2022년 에디슨 뭐 200년 이상 전의 사람인데 그 무슨 그 지금 시대가 그 당시에 그 시대하고 연결이 돼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다 전기의 현재 문명은 전기의 힘으로 가능해진 문명이거든. 컴퓨터 인터넷 모든 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대는 그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작가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작가는 전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발명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고요.